항상 최신식으로 원데이 강의가 올라오는 땅명 유튜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룬을 보시면 치속에 들어오는데 직공 가셔도 상관없어요. 직공도 되게 괜찮거든요. 치속을 드는 이유는 후반에도 좋으니까 치속 자체가. 그래서 보통 치속을 많이 들고요. 아인전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상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상대방이 카이사같이 반반을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 좀 상성이 좀 50대 50? 아니면 55대 45? 좀 카이사가 55 정도인데 그래서 자야나 카이사 상대로는 내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 직공을 가는 느낌. 여기 보시면 상대하기 쉬운 원딜에 카이사 자야는 안 나오는데 카이사 자야는 쉽다기보다는 그냥 손싸움 느낌이 크고요. 여기 상대하기 힘든 원딜 상대로도 직공을 가도 되는데 어차피 져가지고 차라리 시속 드는 느낌이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직공을 들 때는 옆에 있는 서폿이 알리세타, 좀 더 같이 호흡이 맞는 브라움, 쓰레쉬 이런 친구들이랑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베인 한번 해볼게요. 요즘 베인도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막 티어가 높지 않은데 왜 많이 나오냐면 요즘 탱커도 좀 나오는 추세인데 바텀 라인이 라인전이 그렇게 센 애들이 많이 안 나와서 괜찮게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뭐 카이사라든지 뭐 자야, 이즈리얼, 심지어 그런 라인전 약한 애들 나왔는데 상대팀에 탱이 좀 있다 하면 이제 베인 쓰는 거죠. 옆에 있는 서포터가 원래 좀 지켜주는 애거나 탱이면 좋은데 샤커는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요즘 베인이 선 스태틱에 트포를 가는 템트리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스태틱의 트포, 너프 먹었어도 스태틱의 트포를 많이 갑니다. 트포 가면 좀 체력이랑 이렇게 사전 준비랑 이제 광희성장까지 들면 좀 단단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괜찮아요. 베인은 그래서 라인전이 좀 센 애들한테 좀 약하니까 굳이 막 센 친구들 상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샤코 서폿이면요 서폿이랑 뭐 하지 말고 마인드를 그냥 무난하게, 베인도 무난하게 보내면 좋아가지고 무난하게 가는 거를 중심으로 하시면 좋아요. 상대방 수학이나 저사람이 베인이 만만했나? 자야랑 베인도 서로 할만합니다. 왜냐면 라인 클리어는 자야가 좀 더 빠르긴 한데 맞다이 부분이나 자야 스킬 피할 때 베인이 나쁠 게 없어서 라인 클리어 빼고 다 괜찮거든요. 핵심 모르니까 와드 막아주시고 베인은 핵심적인 게 라인전 얼마나 무난하게 보내냐. 라인전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라서 맞다이 2대2 깔 때 2대2는 셉니다. 제라스 스킬을 오히려 베인은 피하기가 쉽기 때문에 뭐 W는 좀 피하기 어려워도 불러서 하나씩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라스 상대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미니언 파밍할 때 W 쏠 거라서. 그래서 방금처럼 W를 안 무빙으로 피하고 Q를 고른 다음에 뭐 한 번 더 무빙해서 제라스 Q 피하는 느낌으로. 아 진짜 쓸모없다. 근데 물약 하나 빨아놓을게요. 웬만하면 반피 까이면 물약 빠세요. 이렇게 버티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이 버티는 것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스킬을 어떻게 피하는지랑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다음 여기서 보시면 살짝 궁금해할 게 제가 보시면 물약을 빨았잖아요 여기서. 근데 어? 롱소드 3포 가면 좀 더 버티기 쉽지 않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베인으로 롱소드 3포 잘 안 가는 게 어차피 베인 자체가 너무 체력이 낮아가지고 롱소드 하면 어차피 너무 힘들다 생각해서 저는 차라리 도랑검 가고 피읍을 좀 더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베인으로는 롱소드 3포 잘 안 가긴 하는데 만약에 라인전 너무 자신 없으시면 롱소드 3포로 버티는 것도 괜찮거든요. 취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뭔가 롱소드 3포 왜 안 썼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옆에 지금 샤코가 뭐 하지도 않잖아요. 저는 이 버티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라스 마나 다 빠졌다. 우리 샤코는 왜 마나가 없어? 저는 Q3개 W3만 하는데 Q3개 찍으면 좀 더 효율성이 있더라고요. 베인은 무빙이랑 와 여기 있네. 뭐야 야 제라스 마나가 없는데 이걸 갱으로 하죠? 와 진짜 얘네는 갱각을 할 수가 없네. 지금 보시면 심지어 제가 자야보다 CS가 많거든요. 보통 라인을 밀면서 오히려 저렇게 압박할 때 미니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 티어분들은 저것도 신경을 잘 써야 돼. 자야는 지금 나보다 미니언이 훨 그래도 많아야지. 견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보시면 제가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라스 스킬만 피하고 자야한테 거리를 안 준 다음에 미니언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죠. 자야 집 가면 이거 죽일게요 제라스. 제라스 여기 안에 있거든요. 스턴 피해주시고 얘 힐이거든요. 나 뭐 사나?
아, 마냥 쓰지 말걸. 아, 근데 이거 죽이고 라인까지 밀면 진짜 이득인데. 벽공이 그래도 여기 끝에 닿아가지고 살짝 아쉽다. 원래 보통 베인이 신발 먼저 사도 되게 좋거든요. 신발 이렇게 먼저 나오면 신발 사셔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대방 견제석 보실 때나, 아, 뭐 근데 웬만하면 충전용 물량 사주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갈 때, 그래서 제가 방금 제라스 스턴 미리 생각해서 피한 게 좀 팁이니까 생각 많이 하시고요. 제라스 스턴 조심하시고. 와봐, 구경 그만하고. 방금처럼 사거리 안 닿을 때 벽궁이 나가요. 마지막 2스킬로 마무리. 왜냐면 상대방이 풀 뺄 게 너무 뻔하니까. 평타는 안 나가는 판정이지만 선고는 나가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 선고로 써주시면 좀 더 좋은. 이 한 번만. 방금은 조금 그나마 베인의 센스를 활용하는 게. 아, 마나 있었으면 거의 죽었어. 방금은 좀 센스를 활용한 게 뭐냐면, 여기서 궁극기를 쓰고 앞으로 갔잖아요. 왜냐면 자야가 뭔가 암흑빙 한번 칠 것 같으니까, 은신이 되니까 궁극기 쓰고 그러면 오히려 좀 그런 각을 보고. 자야가 풀이 있었거든요, 무조건. 얘도 죽을 걸 몰랐나 봐. 좀 이런 느낌으로 좀 베인을 많이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런 게 있어요, 각이. 제라스턴 빠졌고. 타이밍에 좀 한번 가주면 좋거든요. 안 되겠다. 자야 궁이라도 빼야 돼. 원래 이렇게 막 베인이 혼자 들어가면서 킬각을 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진짜 샤코라서 그나마 제가 이렇게 계속 하는 건데. 와, 진짜 아프다. 웬만하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샤코니까. 보통은 이렇게 혼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앞에서 들어가면 치고 샤코가 또 일을 해줄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샤코가 내 라인 망쳤어. 샤코 박스 때문에 라인 밀린다. 아, 어허, 그만 쏴라, 그만 쏴. 원래는 벽공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쪽에 벽공하고 싶었는데 자야 높아. 아, 궁이 금방 찼네? 이제 공사 들었나? 아닌데, 턴이 많이 지났나? 아, 나 궁이 또 찬 줄 몰랐다. 아, 이제 궁 안 찬 줄? 여기 힐 있어가지고 좀 낚시하려 했던 건데. 다들 만족하자. 이 라인전 치고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아, 제발! 아! 나 왜 스턴 맞았어? 아, 이거 진짜 할 만했는데. 엄청난 변수였는데. 라비오. 이거는 오히려 숨어있다가 평큐 평하고 한번 무빙한 다음에 자야 따고 제라스도 딸만했는데. 이게 왜냐면 상대방도 아까 스펠이 빠져가지고 이런 좀 변수를 한번 창출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무빙이 안 된대? 이런 거는 좀 시도할 만해요, 한 번씩. 상대방이 좀 변수 이런 거 좀 당황한다 해야 되나? 베인이 저 피해서 집을 한 건가? 이런 느낌? 이런 것도 좀 해보시면 좋아요. 무빙 믿고. 원래는 무빙 하나에 따라서 킬 많이 나와서 이 정도면 라인전 잘 푼 거예요. 왜냐면 베인인데 저 라인전 자체를 잘 풀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라서. 심지어 샤코가 옆에서 막 그렇게 도움이 안 됐잖아요, 그죠? 스펙팅 나오면 라클이 좀 되고, 라인 클리어가 좀 돼가지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미드를 막아야겠는걸? 지금 타임이 라인 밀어놨으니까. 스티틱이 좀 이런 게 장점이에요. 선 라인 클리어하고 로밍 한번 갈 수 있는. 와, 씨, 여기서 대기를? 얘는 왜 죽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쟤들 저기 있어? 아, 잠깐만. 나 봤나 설마? 학살 중입니다. 아, 봤네, 슈발. 아, 아쉽다. 이게 왜냐면 궁극기 써가지고 은신한 다음 여기 들어가가지고
저한테 직갈라 했거든요. 왜냐면 뒤에 제드 있어서 제가 도망갈 각이 안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네. 이건 뒤에 제드가 쪼이고 있어가지고 뒤로 가봐도 죽어가지고 제가 제드가 스펠 없는데 이길 순 없어가지고. 어? 좋아요랑 구독은 잊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알려드리니까 한 번씩만 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암무빙 해서 죽은 거 아닐까요, 자야가? 자야 궁을 뺐으니까. 이런 판단이 좀 중요하긴 해요, 진짜로. 이런 판이 좀 힘들긴 해. 왜냐면 서포트도 없고 정글은 심지어 갱을 안 와주니까 되게 안 좋은 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딜하기 힘든 판? 지금 용 합류해도 저희 한타가 웬만하면 잘 안 일어나요, 저게. 왜 이렇게 쓰요? 솔직히 근데 내가 옵션 한타를 이겼네. 아, 왜냐면 제가 한타를 안 갈렸던 게 베인 이런 사이드가 좋은 게 저는 탱커류 애들 참 잘 잡았어요. 오히려 제가 가면 바이궁에 제드궁 맞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저런 거는 버리고 내가 이 라인에다가 마오카이를 잡으면 돈 이득을 되게 많이 보니까 아 이거 좀 죽을 뻔했던 것 같아. 제가 마오카이 Q 피하고 벽궁 꽂아서 이긴 거지 원래는 되게 위험했던 것 같은데. 베인이 말렸을 때 푸는 법이 그래서 사이드 한 번씩 돌아서 1대1이 이기면 솔 경험치 먹으면서 레벨 차가 벌어지는 거지. 보시면 지금 자야랑 2레벨 차이 나잖아요, 잠깐이지만. 이 레벨 차이라는 게 되게 무시할 수 없는 게 롤은 레벨 차이 하나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게 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도 만약에 베인을 좀 말렸다 싶으시면 무작정 사이드 가라는 건 아니고 사이드를 딱 눌렀을 때 잡을 수 있는 캐릭터가 몇 명 있어요. 막 제드 같은 건 어렵겠지만 뭐 아트록스 같이 뭐 간편한 애들이 있어요. 뭐 잭스, 피오라 이기는 상성들이 있거든요, 베인이. 뭐 마오카이도 그렇죠. 뭐 오른 이런 애들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이드 딱 봤을 때 아 내가 얘는 못 커서도 이길 수 있겠다. 베인의 장점이 그래도 체력 퍼센트로 데미지를 까니까 그게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 이 코어까지는 사이드에서 파밍 해야겠다. 왜냐면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한타를 해봤자 나만 노려지고 내가 쓰레기마냥 죽을 텐데 아 이거는 진짜 에반데 하고 이제 사이드 한 번씩 가는 거죠. 바이 겁나 세네. 바이 노플이고 저거 만약에 진짜 지금 늦게 가면 제가 잡을만 하거든요. 이거까지입니다. 이거 공격기 써서 가야겠다. 이런 거 좀 잘 봐주셔야 돼. 왜냐면 바이 풀 빠졌고 근데 이게 형들 내 방송 보면 너무 쉽잖아. 아 당연히 나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러잖아. 근데 형들이 그거 알아야 돼. 나는 맵을 어떻게 보냐면 계속 저런 거 죽을 때 눈으로 보잖아, 그쵸 형들. 근데 형들은 눈으로 안 보는 사람들. 내가 계속 사람들 가르치면서 봤는데 자기 화면밖에 안 봐. 이렇게 죽어도 우리 팀은 뭐 찍어주잖아. 물론 이 다리우스는 찍어주는데 뭐 바이 풀이나 이런 거 안 찍어준단 말이야, 보통은. 형들이 눈으로 봐야 돼. 난 지금 눈으로 봐가지고 아 바이 궁이랑 풀이 없네? 잡을 수 있겠다 무조건. 근데 눈으로 안 보면 뭐가 빠진지 모르잖아, 보통은. 그래서 이제 확신이 안 생단 말이야, 게임할 때. 그래서 눈으로 무조건 봐야 돼. 무조건 이게 눈으로 보면서 궁이 빠졌는지 뭐가 빠졌는지 봐야 돼. 이러고 슈퍼 사와야겠다. 그래도 저도 뭐 큰 거 아니거든요. 레벨도 높고 갈게요. 어차피 물린 거니까 이런 거 빼고 빠지 마세요. 습관이 들어줘야 돼. 항상 결과론 쪽으로 가지 마, 형들. 진짜 안 좋은 거야, 결과론 쪽으로 게임하는 거, 알겠지? 나 갔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봐봐, 뭔가 달라졌겠지. 무조건 달라지지. 안 달라졌겠어? 근데 나는 이런 게 진짜 안 좋다고 생각을 해. 내가 항상 말하지만 내 할 거 하고 상황 보고 백업을 가져야 돼. 나 물려도 되거든요? 나 꼭 봐야 될 거. 어쨌든 간에 4대5고 훈장이 잘된 시바나랑 다리우스인데 제가 백업을 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멀고 일단은 그 다음에 싸움이 잘 일어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내 주변에 싸우는 거 아니면 굳이 갈 필요 없다는 느낌이지. 왜냐면 이게 익숙해지면 항상 사람이 백업 가는 습관이 들어져가지고 별로 안 좋아. 여러분들도 게임할 때 무조건 상황 보고 베인 템트리는 여기서부터 뭘 가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크라켄을 가도 되고 몰락을 가도 되는데 저는 크라켄도 괜찮고 체력이 너무 많다 싶으면 몰락도 괜찮아요. 근데 크라켄 가고 몰락 둘 다 가도 되긴 해요. 시바나면 게임... 아 내가 레드 먹어서 게임 안 한다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진짜 원딜도 정글 새끼들 갱 안 오면 게임 안 하면서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니까? 아 이거 좀 잘못됐어 세상이. 뭐 정글 쳐먹었다고 게임을 하는데 그래야지 이 새끼들이 어? 게임을 하지. 아이 벽공 꺼야지 이거. 무조건 게임할 때는 벽공 꺼질 수 있으면 벽공 꺼야 돼요. 지금
보시면 좀 단단하죠 몸이. 스탄 피해 주시고. 원래는 바론 가야 되는데 부르면서 계속 각을 버주면 좋아요. 데미지도 되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포가 계속 이속이 올라가서 파이팅하기도 좀 편해요. 근데 몰락을 가는 것보다 지금은 그냥 수호천사 아니면 란드윈도 괜찮아요. 지금 체력도 높아서 솔직히 란드윈 같은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원래는 청각권 아니면 수호천사 갈 것 같은데 지금 얘 치명타도 세고 제드도 있어서 체력 괴물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지. 베인 궁은 무조건 힐이나 어시 먹을 수 있을 때 켜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아이고 나 샤코가 저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어. 왜냐면 베인이 킬이나 어시를 먹어야지 왜 궁극기인 게 좋냐면 궁극기 자체가 지속시간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베인은 궁극기 지속시간이 늘어나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아 나는 샤코가 분신이 빵 터지면서 내가 디랄각이 나올 줄 알았거든. 왜냐면 샤코 분신이 터지면 공포가 걸려가지고 난 강 나올 줄 알았어. 최대한 마오카이 거리를 안 주고 싶은데 방 마오카이가 좀 그거 잘했다. 제대로 빠졌고 아홉바이 미니. 아 나 쟤한테 풀 쓰는 거 뭔가 아까워. 마오한테 풀 써도 그렇게 크게 이득 못 봐가지고 끝나긴 하네. 원래 이게 안 끝나지 않나? 이게 끝나? 마오가 나 견제해서 안 끝났을 것 같아. 하여튼 뭐 28,000? 아니 10만 제일 많이 넣었네. Here we go.